이거 경기장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. 대한민국의 천송이 선수입니다. 네, 천송이 선수 지금 곤봉에서 실수가 있었어요. 이번 무대에서 예선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. 네. 점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럴 필요 없습니다. 당당하게 끝까지 연습한 대로 해주길 바랍니다. 네, 천송이 선수 자신감 있게 이번 경기 펼쳐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, 침착하게 잘 봤습니다. 네, 회전 잘했습니다. 좀 예선 때보다 회전수가 좀 줄어든 모습인데요. 네. 더 자신있게 침착하게 경기에 임해주길 바랍니다. 천송이 선수 많이 발전된 모습인데요. 조금 더 유연한 유연성과 유연한 움직임, 동작과 동작 간에 약간 끊어지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. 네. 동작과 동작 연결 중에 더 물 흐르듯이 더 연기가 연결되면 훨씬 더 한층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, 대한민국의 천송이 선수였습니다. 네, 처음에 DAY4 던지기 시도를 하면서 약간 실수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처리를 잘했어요. 네. 큰 실수로 이어질 수 법했는데 잘 처리를 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했습니다. 연속 점프, 지금 점프 동작은 다리의 각도와 공중에 떠 있을 때 다리의 각도를 보시면 난도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지금 오늘 경기장에도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천송이 선수 응원해주고 있거든요. 네. 더 자신감 있게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천송이 선수의 점수가 나왔습니다. 16.050점을 받았습니다. 코치 선수님 괜찮다고 그러시네요.